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키워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야 합니다. 불법 관련 범죄자 집단이 총동원된 권력 유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조장, 계엄 공작, 이재명 죽이기 외에 길이 없는 정권의 발악입니다. 위헌 위법적 파병과 살상 무기 지원까지 시도합니다.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습니다. 총리와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형법상 공무원인 인수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무슨 민간인입니까? 불법의 추가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을 부인하고 추가 불법을 감행하고 쿠데타를 꾀하는 범죄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본질입니다. 범죄 공동체 2단 부부는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서울의 봄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반란 세력에 또 당하면 안 됩니다. 범죄 권력 관련자 전원을 주시하시고 불법에 불복종해 주십시오. 국회만으론 안 됩니다. 모여주시고 모아주십시오. 포악한 2단 무신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공천개